자,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할 우리 보건 선생님과 함께 할 텐데, 우리 학생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가 다 같이 모였죠? 네! 축제한 거 기억나요? 네! 오, 그날 상황을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거예요. 네. 여러분의 진짜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오은영 선생님이 여러분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줄 건데, 자, 먼저 영채, 다현, 서원, 지민이가 함께한 영상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의 관찰 카메라입니다. 네. 아, 간식이 지금 세 개밖에 없네. 집을 핫도그. 핫도그다. 내 거야. 왜 핫도그가 세 개밖에 없지? 혹시 아래 있는 거 아니야? 집을 그리래요. 야, 캣탑도 세 개. 진짜 캣탑도 세 개밖에. 집을 그립시다. 다현아, 저기 앉아. 저기. 누가 여기 펴놓은. 지민 씨 앉으세요. 아, 미안해. 아니야. 여기 지민이라고 하는 거. 우리 또 영채가 지금 의자를 네. 양보를 하네요. 네. 맏언니라서 네. 지금 혼자 서 있어요. 아, 네. 그러네. 어, 영채 서서 이렇게 하는구나. 손으로 그래 이거? 아, 저기 펜 있는 거야? 아, 뭐야? 자, 아, 언니 고마워. 어, 이거 우리 집에 있는데. 이거 나 보라색 보라색. 나 보라색. 어, 나도 보라색. 아무래도 그 언니들이 동생들을 좀 챙기는 모습. 지옥에도 핑크색이야. 여기에 있어. 집을 그려보세요. 아, 집을 왜 그려? 아, 잠깐만. 왜? 설마 이거 막 심리 테스트나 이런 거 아니야? 오. 오. 와, 눈치가 빨라요, 서원이는. 그냥 집처럼 그리면 되겠지? 아, 나 지금 못 그리는데. 정말 진짜로. 오, 웬일로 지금 핫도그를 안 먹고 바로. 그건요. 아니, 그 계단이, 그 벽돌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이게 계단 아니에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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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아, 지우개 가루. 나 옛날에 종달새 같아요. 어, 반면에 우리 다현 양은 집중력이 네. 한 번 지금 고개를 안 들고 한 번도 얘기도 안 하고 오. 계속 그려요. 오, 한 장 끝. 언니 진짜 빨리 그리네. 여기 나무를 그려. 우리 다현이는 네. 네, 속도가 빨라요, 지금요. 어, 네. 빨라요. 아무래도 지금 머릿속에 큰 그림 그리는 게 빨리 그리고 핫도그를 네. 빨리 먹어야지. 다 했다. 오, 언니 끝냈다. 빵빵빵 피코파 자동차 소리가 아니고 싶은 내 마음의 소리 나는 빨리 어이구 핫도그만 보고 있네. 배고팠구나 성원이. 먹고 싶은 거예요 아까부터. 배고파요. 언니도 먹어. 난 안 먹어요. 왜 안 먹어? 난 계속 먹고 싶은데. 어이구 오, 맛있게 먹는다. 조심. 어, 근데 잘 튀겨놨다. 바삭하네요. 네. 어, 소리가. 역시. 벌써 다 했어? 끝, 끝. 어, 팔 아파. 잘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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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부르세요. 와, 오. 결국엔 내가 제일 늦네. 다현아, 너 안 먹어? 언니, 언니, 먹으세요. 응? 아, 나 괜찮아. 언니. 예쁘게 뿌리. 그럼 나 먹어도 돼? 고마워. 노무라미. 배 안 고프겠어, 다현아? 괜찮아? 괜찮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다현이가 양보를 했어요, 다. 네. 되는 거야. 잘 먹고 다닙니다. 먹어. 다시 먹고 싶다. 됐다. 저희 다 했어요. 다 했다. 미안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선생님? 다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 있고 우리 영채는 이런 사람을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이타적인 사람. 이타가 무슨 뜻이에요? 유아, 유아, 이타가 뭔지 알아? 이타. 아니요.
저는 이타가 뭔지 몰라요. 네. 이타족이라는 건 뭐냐면 뭐예요? 저는 이타를 몰라요. 선생님도 모르는데요. 제가 기타가 아니라 이타. 유아야, 선생님도 모르는데. 어려운 단어예요. 몰라도 돼요. 어려운 단어예요. 이타적인 거의 반대말이 이기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영채 그런 애였어? 아니 반대말이 반대말이. 반대말이. 이타적인 거 반대말이 이기죠. 집중. 아, 선생님, 학생한테. 네, 집중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영채는 굉장히 이타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들어와서 벌써 의자가 사람보다 수가 적다라는 걸 금방 알았어요. 그리고 핫도그가 사람 인원수보다 적다라는 두 가지 사실을 영채하고 다현이가 금방 알아차렸어요. 딱 보자마자. 네. 아, 맞아. 둘이 두 사람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더 빨리 알아차린 거예요. 네. 영채는 언제나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고려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서 있어야지 다른 동생들이 앉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와. 그래서 영채는 남은 한 자리를 다현이한테 앉으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지만 다현이가 편안하게 앉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한 것 같아요. 다현아 저기 앉아, 저기. 지민 씨다. 지민 씨 앉으세요. 아 미안해. 그리고 재밌는 게 있었어요. 다현이가 네. 핫도그를 안 먹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몇 번 확인하더라고요. 정말 안 먹을 거야. 네. 다현아 너 안 먹어? 언니 먹으세요. 그럼 나 먹어도 돼? 고마워. 네, 왜냐하면 먹고 싶은데 다현이가 양보한 걸 알고 있었어요. 아, 눈치를 챘구나, 영채는. 알고 있었죠? 네. 그래서 여러 번 물어봤는데 왜 그랬는지 선생님 좀 궁금해요. 아, 그날 약간 그날따라 배가 좀 고픈 거예요. 아니 또 서현이랑 지민이가 너무 이렇게 맛있게 먹어야지 이런 거니까 먹으니까 먹고 싶은데 뭔가 다현이도 뭔가 양보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다현이한테 괜찮겠어? 괜찮겠어? 그래서 물어봤는데 괜찮다 그래가지고 정확히 딱 두 번 물어보고 세 번째 급하게 먹더라고요. 두 번 딱 물어보고 다현이가 아니야 괜찮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래. 오 막 자 그런데 언제나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영채도 중요해요. 맞아. 영채도. 맞아. 그래서 동생들을 먼저 고려도 하지만 언제나 영채의 생각과 영채의 마음을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네. 영채도 중요하다. 네. 우리 다현이는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합리적인 사람이다. 네. 아니요, 다현이 형이 이렇게 노래해서 국민들에게 감동 줄 때도 기승전결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있대요. 잔잔하게 불러 여기서 내가 여기서 내가 쏟아내야 되겠다 해서 쫙 쏟아내고 마지막에 싹 감싸고 포즈로 딱 하는 게 굉장해요. 예예 아주 노래도 합리적으로 잘 부르는 우리 다현이 형인데 다현이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처리할까요? 어떻게 합리적으로 처리를 해볼까? 나도 언니니까 바로 털썩 앉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영채 언니가 다현이 가서 앉아 그러니까 상황을 합리적으로 파악한 거예요. 왜냐면 네, 이 자리에서 내가 빼는 거는 서로 불편하잖아요. 네. 어차피 의자는 하나 남아있고 그렇죠. 언니는 보아하니 앉을 기색이 아니야. 근데 언니가 앉으라고 하면 내가 그냥 빨리 앉아야지. 앉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앉고 나서는 목표가 뭐였냐면 그림을 그리라는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옆에서 떠들든 뭐 누가 무슨 노래를 하든 상관없이 그려나가더라고요. 고개 딱 숙이고 한번한 번. 네. 예, 딱. 네. 그래서 매우 집중력을 발휘해서 네. 그 목적을 향해서 꿋꿋하게 해나가기 때문에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어른이 돼도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쭉 해나가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쭉 해나가고 그래서 우리 다현이는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네. 회사랑 잘하신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학생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양. 서원 양. 네. 우리 서원이는 자기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맞대요.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근데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럼.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중요해요. 맞아. 왜냐하면 자기가 있어야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는 거고 또 내가 있어야지 친구도 있는 거고 그리고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픈 내가 중요해. 그러니까 바로 핫도그에 손이 갔어요. 괜찮아요. 어디 가서 절대 밥은 안 굶을 것 같아요. 자기 먹을 걸 맞아요. 자기 앞가림 딱
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한데요. 우리는 같이 살아가는 거니까 우리 마음 안에는 언제나 나의 마음이 반 다른 사람의 마음이 반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좋거든요. 요 두 가지가 합해지면서 우리 서원이가 더 반짝반짝 빛이 날 것 같아요. 우리 지민이는요. 네. 사람과의 관계나 상호작용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 관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네.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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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상호. 예. 상호작용. 작용. 요게 참 중요하다. 너무나 모르시네요. 아니에요, 선생님. 네. 왜 그래요? 상호작용이나. 상호작용이 티키타카. 중요하다. 그러니까 주거니 박거니가 중요하다. 주거니 박거니. 예. 아,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맛있어? 그러면. 맛있어. 진짜 맛있지. 맞아 맞아. 이래야지 막 신나는 사람이에요. 서로 만든 네. 주거니 박거니가 막. 네네. 우리. 네. 그러니까 왜 지민이 같은 친구는 네. 강아지가 이렇게 남의 집 강아지가 지나가도 쓱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민이는 이렇게 하는 친구예요. 저 놀랐어요. 지민이 놀랐어. 강아지 지나가면 그래요? 아 진짜 귀엽다. 와우 이러면서. 사람으로부터 힘을 얻고 다른 사람한테도 힘을 주는 사람이에요.